그렇다면 혈압관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선 펜넬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이 펜넬은 구근하고 줄기 그리고 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줄기나 구근 같은 경우는 볶음이나 이런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를 삶을 때 잡내를 없애주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연히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일단 펜넬을 3등분 해주는데 먼저 구근 맨 아래쪽 딱딱한 밑동을 잘라낸 뒤 줄기와 잎을 분리해준다. 그런 다음 구근을 반으로 잘라 심지를 제거한 후 쓰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되는데 제가 우리 언니에게 제일 먼저 보내드린 게 이 펜넬 주스예요. 굉장히 청량감이 있으면서 달콤하면서 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 한 잔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초간단 펜넬 활용법. 펜넬 주스. 적당한 크기로 손질한 펜넬과 사과를 믹서에 넣고 물을 넣어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 펜넬과 사과의 조합. 혈압 관리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아네톨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펜넬과 사과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사과에 풍부한 소화효소인 유기산이 아네톨 성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펜넬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인 펜넬 주스. 대체 어떤 맛일까? 사과 때문에 네. 진짜 약간 은은하게 달고 그리고 펜넬 향이 또 은은하게 네. 나요. 네.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매력적이죠. 네네. 정말 맛있죠. 네. 우리 언니가 괜히 좋아하나요?